아, 예. 22년째 지금. 예. 일요일에 항상. 항상. 보육원과의 끈을 이렇게 이어왔다. 몸 좀 많이 풀어 빨리. 아이, 그래. 이거 한 개씩 먹으래 이거. 네. 오늘은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참이다. 상대 팀은 근처에 있는 중학교 축구부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11명. 용 안 한대요. 어? 아, 용 안 할래. 할 거예요. 금연우열 팀이 좀 어린 것 같은데요? 우리 상당히 약한데 한번 해보려고 해.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게 더 이제 뭐 조직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 우리 편끼리만 일단 짜봤습니다. 두 골차로만 지는 걸로. 에이, 두 골차로 이기는 거야. 오케이. 좋게. 오케이. 자기 자리가. 어, 괜찮아. 맨날 입고 하는 거잖아. 경기가 시작되고 팔팔한 10대 아이들 틈에서 성남신 지지 않고 뛰어다닌다. 영지야, 자리 뒤 자리 자리.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뒤로 가자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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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. 보육원 팀의 두 번째 골이 터졌다. 이기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감도 따라올 것이다. 어느덧 해가 기울고 경기도 끝났다. 차로 아까 왔던 대로 탈래? 아까 왔던 대로. 좋아하는 축구를 원 없이 하고 경기에도 이겨 다들 신이 났다. 유서 하나도 없어. 경기 잘하던데. 마지막 그 완전 잘 차더라. 아, 뭐 제가 애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. 예, 정말 애들이 이제 축구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성격이 좋아진다고 보거든요. 예, 인성 부분도 그렇고.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루가 저문다. 그날 저녁. 소속이 돌면 안 되겠지? 잘했네. 성남 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저녁 식사가 늦었다. 아이들이 모이는 날은 일찍 들어오면 좋으련만. 좀 섭섭할 때도 있죠. 애들 이제 어려서 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, 네, 나중에 또 나가면. 네.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편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니까. 아, 딱히 저는 서운하진 않아요. 좀 저랑 아빠는 너무 가까이 지내면 싸워요. 왜요? 아빠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요. 대학을 졸업하면 외국에 나가고 싶다는데 저는 가족이 많은 게 좋으니까 좀 떨어져 있고 그것보다 빨리 결혼해가지고 예. 아이를 낳아서 같이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자주 보고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. 모처럼 다섯 식구가 모여 함께하는 저녁이다. 오늘 현우 왔고 축구하러 오면 좀 방 잘 봐줘. 너는 이사했나? 온유하고 애들 용이도 왔어. 용이도 왔어? 그냥 저도 어릴 때부터 같이 보육원 가고 하면서 봤던 동생들이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하니까 오히려 질투보다는 저도 같이 챙겨야 된다는 책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딸 셋이 모였는데 성남시의 화제는 보육원 후배들 얘기뿐. 이제 끝났어 이제. 수진 씨도 오늘은 살짝 서운하다. 우리 애들한테는 크게 관심 없어 보일 때 있거든요.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. 근데 또
한편 이해는 되면서도 조금 섭섭할 때도 있고 그래요. 얘는 그래도 복받았다. 나는 다행이다.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. 왜? 엄마 아빠가 있어서? 응. 무슨 말을 할까?